뉴욕시가 전국에서 빈대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빈대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라졌던 빈대가 다시 번식하기 시작한 것은 살충제 DDT의 사용이 환경 문제로 금지돼 빈대가 다시 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빈대는 심각한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물린 자리가 부풀고 가렵게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극장과 의류업소, 사무실, 아파트 등을 통해 전국 대도시들에서 최근 수년 동안 번지고 있으며 특히 뉴욕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04년 537건에 불과했던 빈대 관련 불만 신고가 작년에는 11,000건으로 늘어나는 등 크게 급증했으며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박멸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그러한 그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빈대를 예방해야 되는데 빈대를 예방하려면은 우선 청결을 유지하는 게 좋고 빈대가 만일 발견됐을 때는 즉시 그 파브릭 헬스 센터에 보건소에 연락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시받아야 됩니다. 최근 빈대의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뉴욕시가 빈대 퇴치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설립한 빈대 문제 자문단의 보고서가 제시한 빈대 퇴치 대책의 첫 단계에 착수했으며 28일 보건부 소속 빈대 퇴치팀 설립과 퇴치 정보 제공 등에 50만 달러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의 일부는 시민들이 빈대가 생기는 것을 막는 방법과 건물을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가 등의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빈대를 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